남자는 새벽까지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4시 20분. 안방 문을 열었는데 어라? 정신 차려봐. 어? 여보! 아무리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겁니다. 띠띠띠띠띠. 불륜상태였어. 그 남자의 내연녀. 사망 원인은 독극물 중독. 어? 자, 사망한 아내의 몸에선 치사량의 10배가 넘는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그날 아내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내연녀의 행적을 얘기하면 이 내연녀는 그날 사건 당일날 23시 48분에 이 집을 들어가요. 차에서 소주 한 병, 그다음에 그 아몬드 이렇게만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약 딱 한 시간, 정확히 한 시간 정도 다음날 00시 50분경에 시 혼자 집에서 나오죠. 남편이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집을 다녀간 사람 오로지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사망하기 5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한 심부름센터. 따라라랑. 여보세요? 저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증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게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땡땡일 땡땡씨 미래호텔 앞에서 기다리면 제가 보내드린 사진 속 남자와 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을 찍어서 불러드리는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의뢰인이 얘기한 그날, 그 장소에 정말 그녀가 보여준 사진 속 남녀가 나타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현장을 제대로 포착해서 전달받은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도착한 사진 속 그 남자의 집에선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갔다고? 말도 안 돼. 불륜남의 아내는 이런 사진을 받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아, 심부름센터에 전화한 사람은 불륜이었네. 아, 맞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연락한 의뢰인은 바로 남자의 내연녀. 아... 남편은 그 여자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연녀에게 문자로 결별을 통보합니다. 오. 그러자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누가 보냈는지야 안 봐도 뻔한 거고 뭐라고 보냈나. 남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어라? 남자의 휴대전화 메시지함이 텅 비어있어요. 응? 아무것도 오지 않은 거죠. 그 시끄러운 메시지 수신음은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울린 거였어요. 무슨 심보야. 자신과 만나던 그 남자 대신 그 남자의 아내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던 건데요. 주로 헐벗은 투샷. 두 사람이 같이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은밀한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아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내연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나 이만 살기로 했어. 왠지 알죠? 내가 죽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놀란 아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그 내연녀를 찾아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차 안엔 실제로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연녀의 엄마는 남자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이들. 아. 그러더니 남자한테 너 때문에 내 딸 죽을 뻔했어. 당장 내 딸 책임져.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내놓든지. 아. 이러다 정말 회사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는데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여보. 합의금 주고 그 여자 깨끗이 정리하자, 어? 아내분은 며칠 뒤 부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3억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줘요. 합의금이야, 그 여자 갖다 줘. 자, 결국 내연녀 모녀는 그 돈을 받고 남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씁니다. 둘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내연녀는 이 남자가 승진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승진을 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나거든요. 3억 5천만 원으로 남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서 아예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야, 골 때린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점을 보고 왔다는 내연녀가 남자에게 묘한 얘기를 꺼냅니다. 오빠, 오빠 와이프 남자 있대. 그 보살님 진짜 용한 거 알지? 다른 남자한테 정신 팔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오빠?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어서 거짓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종 조작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판을 짜고 세팅하는 데 굉장히 좀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내연녀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의 목적은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야 이 숭고한 사랑을 가진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연녀는 그 전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판을 짰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 심부름센터 기억나시죠? 네네네. 거기에 또 한 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떤 여자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이고 성관계하는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 심부름센터에서도 아, 그건 못한다. 딱 잘라 거절을 해서 다행히도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해요. 자, 내연녀가 남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정말 내 인생이 가엽다. 다른 남자 있는 유리 엄마랑 그렇게라도 살고 싶니? 당신만 바라보는 내가 미친 거지. 유리 엄마 남자 만나는 거 돈 안 드리고 쉽게 알 수 있어. 유리 엄마한테 정말 남자가 있다면 그래도 자긴 유리 엄마랑 이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애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데 알아볼 생각은 없고 나를 이대로 불륜녀로 그냥 살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일 나쁜 게 유리 엄마예요. 자, 근데 꼬리가 길면 또 밟힌다고 아내가 또다시 이들의 사이를 알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내연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절대 이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정답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문자가 내연녀에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내연녀는 남자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냅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유리 엄마 말처럼 불륜인 거 들킨 사람처럼 간이 떨려. 남이 보면 손가락질 받을 불륜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남은 내 인생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애 엄마가 못 먹는 술까지 먹고 죽고 싶다더라고. 그 후 내연녀와 그 남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기요, 유리 엄마 진짜로 죽고 싶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지. 진짜 죽긴. 헤어지래요? 술 먹고 죽고 싶다면서? 아니야. 그럼 왜? 죽고 싶다고 한 이유가 뭔데요? 죽고 싶단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처럼 좀 자세히 말해봐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이 정말 죽고 싶다란 얘기를 한 거야? 라고 타당성, 당위성을 얻은 거죠. 야, 불쏘시개가 됐네. 정말 사실 소름 끼치는 메시지인 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연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빠, 오늘 언제 집에 갈 거야? 아, 그럼 늦겠네. 오빠 딸내미는 보통 몇 시에 자? 아, 그래? 알겠어. 어? 아니야, 그냥. 남자가 승진 발표 때문에 이날 자정 넘어까지 회사에 있을 거란 걸 파악한 여자는 마트에 들러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내를 찾아간 거죠. 시간을 확인한 게 너무 무서운 포인트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그렇지만 아이가 자는 시간을 왜 확인할까? 사실 아이가 자는 시간에 누군가 이제 부모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애만 두고 이제 집 밖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집에 언제 있는지 그 시간을 이제 파악하려고 질문을 한 거죠. 그렇게 내연녀와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 만나고 새벽 4시가 넘어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내연녀 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그 여자랑은 소주 서너 잔 같이 마신 게 단데. 저도 오빠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오빠 전화 받고 갔을 때까지 그 여자 살아있었어요. 숨 쉬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여자 옆에 흰 가루가 담긴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자기가 사둔 청산갈인데 애 엄마가 아무래도 그걸 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더러 치워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임기응변인 거죠, 지금? 그렇겠죠. 죄를 이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사실 이제 내연녀 진술이 객관적으로 거짓말인 게 청산갈이 치사량의 10배가 이제 검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살아있었죠. 바로 몇 분 내에 사망해. 그리고 자기가 갔을 때 뭐 살아있었다 이런 건 이제 다 거짓말이에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군요. 네. 더구나 이제 부검 감정서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 몸에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이 안 됐어. 한 모금 먹자마자 거의 이제 즉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럼 뭐 한 시간 동안 술 서너 잔 마셨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네. 네. 모든 게. 거짓말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뭐 한 시간 동안 뭐 술을 서너 잔 마셨다? 그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사망 시간 추정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사망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딱 들어맞네. 그리고 내연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선 이런 게 발견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협박을 하려는데요. 먹으면 죽는 약품을 팔아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런 건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사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파세요. 죄송해요. 제발 조금만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금액 드릴게요. 네? 약품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막 청산가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투 넘버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뭐 화공약품 취급업자, 그다음에 자택에 있는 컴퓨터 이런 데서 청산가리 구입하는 방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결국 내연녀 최 씨는 자신의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2018년 10월 21일 정오 무렵. 앰뷸런스. 축 늘어진 모습의 한 여성이 119에 실려 들어옵니다. 여기 DI 환자입니다! 자, 여기서 DI는
급성 약물 중독을 뜻하는 의학용어. 자,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은 31살의 김 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대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봐요! 다행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응급실은 굉장히 큰 소란에 휩싸입니다. 죽게 내버려 뒀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 사람 없으면 나 못 살아! 정신을 차린 김 씨가 급기야 다시 죽겠다며 난동을 피운 건데요.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결국 정신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별에서 오는 거. 이별하고 나서 스스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였대요. 지금부터 이 살아남은 여성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7년 봄, 김 씨는 한 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시죠? 떨어져 있을 땐 틈만 나면 영상통화를 했고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잠드는 날이 많았대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다행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대학병원 간호사라 특별히 준비했대요. 어머니, 이거 피로도 싹 풀리고 면역력에도 좋은 거예요. 자, 영양제를 챙겨와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자, 김 씨는 한 살 연하인 남자친구를 친누나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자, 건강만 챙겼냐? 이 남자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도 다 챙겨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기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목이라도 매달까? 빚을 졌대요. 그것도 수천만. 왜요? 투자 한번 잘못했다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단 말을 한 거죠. 근데 너무도 확고한 그의 결심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나도 따라가게 해줘. 그 뒤로 김 씨는 남자친구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하고 한 달 동안이나 그 날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아까 김 씨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녀가 약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10월 20일 토요일 밤 모텔에 들어간 두 사람은 김 씨가 준비해온 링거를 설치하고 나란히 누워 약물을 투여합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만 사망했더란 거죠. 자,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대요.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몇 주 동안 치료를 받고서야 겨우 퇴원을 하는데 병원을 나서던 김 씨 앞을 웬 남자들이 턱 막아섭니다. 형사들이었어요. 김땡땡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적용했던 거는 살인 혐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돌아볼게요. 네. 자, 형사들이 이 사건을 동반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실제로 그렇게 수천만 원 빚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 회생 결정을 피해자가 받고 일정한 금액 한 8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었던 걸로 예 저희가 확인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미 3년 전부터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왔고 절반 정도 상환한 상태였대요. 네. 자 갑자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란 거죠. 게다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딴 게 사망하기 겨우 사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 사흘 전. 예, 그렇죠. 그 여자친구분이 예 조금 이 남자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상생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간섭이 많았던 것 같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바로 답변을 안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항상 남자친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당구 치러 왔어. 밥값 내기야. 친구는 잘 쳐? 자기가 이겼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렇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니 인터넷을 켜고 뭔가를 검색합니다. 이 여자는 뭘 검색했을까요? 당구장 설마, 위치. 집 주변에 당구장 위치? 당구 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나 집에 도착했어. 아, 피곤하다. 새벽에 출근하려면 빨리 자야겠다. 영상통화하면 안 돼? 자기 얼굴 보고 싶은데.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자기, 나 안 보고 싶구나? 당구 칠림은. 아니야, 알았어. 연애 초부터 김 씨는 포털에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왔다고 합니다. 전 여친 보고 싶을 때. 남자 권태기 증상. 피곤해하는 남친. 남친 애정도 테스트. 아니 근데 어쩌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경찰이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 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랑 죽음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했죠. 동반 자살을 계획하는데 전화로 얘기했겠어요? 만나서만 상의했어요. 자, 근데 있어야 할 흔적은 전혀 없었던 휴대전화에서 묘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기 바로 전날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들인데요. 남친이 13만 원 계좌 이체. 남친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돼. 담당 검사는 이 검색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 열흘 전쯤인 2018년 10월 9일경 계좌에서 다른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범행이 있기 이틀 전 2018년 10월 18일 밤경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어떤 여자 계좌로 계좌이체가 된 거래 내역을 보고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고 확신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지인한텐 이런 말도 했대요. 감히 날 배신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3만 원 계좌이체가 된 사실을 김 씨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남자친구가 디지털 기기에 좀 약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지금 비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는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한 걸 넘어서서 사생활, 동선, 모든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네. 남자친구가 개인 회생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계좌 내역으로 그의 사생활을 아마 대부분 파악했을 걸로 보여요. 이후에 김 씨의 집착이 더 심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티가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그 무렵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 이번에 헤어지면 선 봐서 착한 여자랑 결혼할란다. 자, 사건 당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까지 김 씨가 집중적으로 검색한 게 있어요. 죽음, 유서, 뇌사, 그리고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나요?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링거로 연결해 남자친구와 자신의 팔 정맥에 꽂았어요. 이 약이 뭐였냐?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 자, 다들 프로포폴은 뭔지 아시죠? 네, 그럼. 리도카인은 부분 마취할 때 쓰이는 국소 마취제고요.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디클로페낙, 소염 진통제. 근데 파스가 사람을 죽여요? 의외죠. 네. 소염 진통제가 살인의 도구가 된 사건이 저도 이 사건으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약물이 심장 독성이 있는 약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치료 농도의 최소치보다 400배 이상 주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심정증 유발했죠. 경찰에 체포된 후에 김 씨는 줄곧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죽일 거였으면 똑같은 약물을 제 몸에도 주사했겠어요? 실제로 김 씨의 몸에선 사망한 남자친구와 같은 약 성분들이 발견됐어요. 김 씨 몸에서 검출된 양은 치료약 정도의 농도였거든요. 김 씨는 프로포폴 부작용 때문에 잠든 사이 경련이 일어나서 주사바늘이 빠진 것 같다고 했어요. 확인해보니까 김 씨에겐 알러지도 약물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이후 남자친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무려 7번이나. 약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는데 오타도 없고 모텔 이름이랑 방 호수까지 정확히 적어 보냈대요. 그리고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수사 과정에선 또 다른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했대. 아,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었고요. 그 피의자가 사실 다른 동거를 하는 남성이 있었고 4~5년? 5~6년 정도 계속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분을 다시 따로 만나면서 또 연애를 하고 했던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 씨의 집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결정적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 13만 원 계좌이체. 맞아요. 저희가 계좌 송금받은 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도 확인을 해서 이것은 오해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그 계좌이체를 한 것은 지인들과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서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대요. 살인이라는 누명이 씌워져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떠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자, 2020년 3심 끝에 김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평화로운 가을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일찌감치 침대에 누웠던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씨, 뭐야? 아, 정말 미치겠네.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윗집에서 뭘 하는지 아까부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층간소음인가 보다. 아이씨! 왜 저래, 진짜. 아, 올라가야 되나? 관리사무소에다 말할까? 남자는 그냥 참기로 했어요. 윗집엔 지금 40대 부부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남자 애들 둘을 키우는데도 꽤나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대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치. 예, 하고 오늘만 참아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집을 나서던 이 남자가 화들짝 놀랍니다. 웬 경찰이 이렇게... 아파트에 경찰들이 쫙 깔렸어요. 아, 나 벌써 불안해. 아이고, 말도 마요. 일 났어. 첫 짝지 그 애기들이랑 엄마가 죽었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어젯밤 쿵쿵 소리를 내던 그 윗집. 15살밖에 되지 않은 두 아들도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세모자가 다 사망했군요.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 다 날카로운 흉기에 목을 여러 번 찔린 게 확인됐어요.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으로 가볼게요.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신고 전화를 한 건 이 집에 살던 남편이자 애들 아빠였어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피범벅으로 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 앞에서 이런 걸 발견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바로 맨발의 핏자국. 아마도 이 새 모자를 살해한 범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발자국이겠죠. 발견 당시 정황에 대해 남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녁 8시쯤 집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2시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말 그대로 피바다였어요. 어머. 핸드폰으로 신고하면서 아내하고 첫째하고 둘째를 확인했는데 도대체 누가? 왜? 진짜 모르겠어요. 뭐지? 잠깐 PC방 갔다 온 거잖아요. 그쵸. 오래 그 사건 현장을 비운 게 아닌데. 의아하죠. 남편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모두 이 CCTV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러면 남편이 다 죽이고 나간 건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니에요. 이 아내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남편이 집에서 나가고 10분쯤 지나서예요. 아... 그럼 남편은 일단은 범인이 아니라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건 다음 날 범인이 잡혔어요. 오. 확인해 볼까요? 집에 와보니 아내와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이런 신고를 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이 죄송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왜 그러실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알리바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가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어? 핸드폰? 네. 와.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그날 잔인하게 살해된 중학생 큰아들이에요. 여기에 녹음 파일이 32개 저장돼 있었는데 네.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날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무려 15시간 동안. 물러났던 거예요, 얘가? 그렇죠. 그러면 살해되던 그 순간에도 녹음이 됐었던 거예요? 네. 아. 사건 다음 날 경찰이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자, 아까 남편이 집에서 나간 게 몇 시라고 했죠? 저녁 7시 50분. 그러고 나서 10분 뒤 집에서 녹음된 상황입니다. 아... 자. 어? 이거 뭐야? 네, 뭐야? 들어보시죠. 서준이는 샤워하러 들어갔어? 자, 일단 지금 상황이 뭡니까? 남편이? 집에 귀가를 한 상황. 그렇죠. 7시 50분에 집에서 나온 남편은 CCTV가 있는 1층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거기까진 팩트인데 그 직후 아파트 계단에 있는 1층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집으로 다시 올라간 거죠. 계단과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엔 CCTV가 없었거든요. 아, 일부러 알리바이를 따로 만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더 들어보시죠. 아우. 여보, 나 방금 아파트 1층에서 꼼지없이 가방 봤는데 거기 돈이 잔뜩 들어있더라. 그게 무슨 일이야? 아,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얼른 한 번에 가고 하니까. 알았어, 갔다 올게. 그 사이에 죽인 거야? 엄마 나 내보내고? 아, 진짜 돈 가방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얘기를 더 들어보시죠. 아, 진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남편은 베란다로 가서 공구함에 있던 고무망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거실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큰 아들 뒤로 다가가서 망치를 휘두른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요. 나 죽는 거죠? 그리고는 또 혼자서 그렇지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망치를 휘둘려요. 무려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 사이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어요. 어머. 문을 열자마자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아내는 어떡해.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내도 망치를 맞고 쓰러진 거죠. 진짜 웬일이야. 이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우리 아들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힘겹게 뻗은 엄마의 손조차 아이에게 닿지 못했어요. 어머. 그런데 이 집엔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욕실에 있었잖아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상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안에서 떨고 있었을 아들에게 어떡해. 아빠가 다가갑니다. 어떡해. 무서워. 이거 너무 공포다. 어떡해. 너무 무서워. 빨리 나와.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향해서도 그는 고무망치를 쉴 새 없이 휘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짜증을 내던 남편은 주방으로 가서 칼을 뽑아들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디오스. 잘 가. 이 범죄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보면 쎄한 지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신고한 파일에서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칼에 찔린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신고할 때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남편이 범인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데 집에 와서 이걸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 가족이 사망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이제 그걸 보자마자 신고를 하면서 가족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처음 이제 쎄한 포인트였고 아까 그 집 그 문 밖에 이제 피에 찍힌 발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잡히지 않도록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밖에 굳이 저렇게 피 묻은 발자국을 남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소행인 거를 더 보이게 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범죄라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네. 1층에 그래서 돈가방은 있었어요? 아내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원래 애들만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죽이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이기 위해서 네. 아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CCTV에 이제 찍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가방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3명이니까 네.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돈가방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계획적인데 처음에 범행 도구로 고무망치를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절만 시키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떨어뜨려서 자살로 위장을. 오야 씨.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집안 곳곳에 흔적이 많이 남은 거죠. 네. 저렇게 둔기를 사람 머리에 이제 휘두르면 비산혈흔이라고 하죠. 혈흔이 이제 사방에 튀면서 본인이 생각도 못한 곳에 이게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판사판 결국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 공포영화. 영화보다도 더 무섭다. 엑소시스트보다 더 무섭다. 현실이 더. 와. 무슨 이 정도면은 정말 사이코죠. 그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이제 당연히 검사를 해봤겠죠. 근데 보통 PCR이라는 도구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3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속하는 거고 거기다가 IQ가 125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건데. 또 이제 사고 장애라든지 현실 검증력의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정상이에요? 나왔어요. 네네네. 어떤 불화로 그러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8년 전의 기억을 잃었고요. 8년간의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그때 어떤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우라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더 많습니다. 이동하도록 가능하십니다.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 8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왔대요. 마지막 기억이 차 안에서 부인과 다투는 거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무려 8년의 세월이 지나 있더라 이런 얘긴데 본인 입장의 어떤 설명이나 정당화나 이런 거를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로 보여요 지금.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고 기를 썼대요. 집안의 서류나 다이어리 같은 걸 뒤져보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이 날 ATM 취급했었네. 이것들이 감히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다가 빵! 커져서 가족을 다 죽였다는 게 남편의 진술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러면서 남자는 더 믿기 힘든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을 취재한 기자님께 직접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유치장 가는 경찰차 안에서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자기 안에 인격이 있다는 거를. 자기는 다중 인격이고 그 인격 중에 뭐 나쁜 인격이 있어서 자기한테 뭐 자꾸 뭐 나쁜 일을 하게 시킨다. 기억을 잃은 그 8년 동안 자신 안에 다른 인격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인격까지 생겨서 내 안에 총 3개의 인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심지어 이 인격마다 이름도 따로 있대요. 원래 본인의 인격, 그러니까 본캐는 명. 기억을 잃은 8년 동안 나타난 인격은 소심이.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인격의 이름은 쩐. 가장 두드러진 인격은 그 쩐이라는 인격인데 얘가 가장 이제 돈을 밝히고 살인 같은 거에 무감하고 좀 잔인한 그런 성격이라고 했고요. 경찰서 가는 차 안에서도 이제 자꾸 막 빨리 도망치자 아니면 여기 수사관을 인질로 잡자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일단 다중인격이라는 것 자체는 있는 거죠? 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정식 진단명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그 다중인격이 인정이 돼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아. 그게 빌리 밀리건이랑 굉장히 좀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 해리성 정체감 때문에 다중인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저 주장을.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다중인격 때문에 무죄 판결난 경우가 있었나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고. 근데 아까 남편이 아들이 녹음하는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혼자서 막 자문자답을 하고 본인이 막 아들이 된 것처럼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약간 다중인격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그 부분이.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심리 생리 검사에선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인격들끼리 대화도 합니까? 당연하죠.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명과 전의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요? 완벽히 똑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인격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들은 게 분명합니까? 네. 뭔가 대화가 좀 석연찮죠? 그쵸.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제 거짓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애초에 그 다중인격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이제 서로, 인격이 서로를 이제 몰라야 되는 건데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기적인 설정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진짜 다중인격이라면 그 서로 다른 인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적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게 해리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한 해리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기억도 분리되고 정체성도 분리되고 의식도 분리되고 그래서 이 인격일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를 다른 인격일 때 잘 기억을 못하는 이런 기억의 비연속성 이런 게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서로 다른 인격이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기억하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았던 거죠. 거짓말이네요. 근데 이게 해리성 정체감 장애 자체가 논란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서로 어느 정도 의식할 수도 있고 인격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갈등도 빈다 이런 주장도 있어. 심리라는 게 참 어렵다. 이 남편도 살인을 한 건 내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본캐일 때 했다라고. 다만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세 개의 인격이 있다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대요. 근데 내가 살인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자기적인 설정들을 꾸며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중인격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저런 말은 범죄자들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겹도록 들었는데 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뭐 야누스의 두 얼굴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피해자들 때문에 나의 어떤 나쁜 점이 튀어나와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형태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조다가 될 수 없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라도 살인의 이유가 될 순 없죠. 이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TM 기계는 무슨 애들 아빠는 집에만 있었어요.
일하랴 애들 챙기랴 바빴던 건 죽은 애엄마였지. 이 집안의 실질적 가장은 남편이 아니라 숨진 아내였어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무급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범행 두 달 전엔 아예 실직한 상태였거든요. 굉장한 열등의식이 밑바탕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피해, 이런 망상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큰아들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이 여러 개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아빠 목소리였어요. 이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가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죠. 그렇게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빠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긴장과 공포를 오랫동안 느껴왔고 그에 대한 이제 방편 중에 하나로 이런 녹음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전부터 공포나 위협 이런 걸 너무 오래 느껴왔을 것 같아요. 사건 발생 3주 전에 아들의 핸드폰엔 이런 내용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왜 내 슬리퍼를 허락도 없이 신고 가? 내가 저한테 뭘 못해서. 야, 나와봐! 야!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너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끼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폭력성이 발현되는 걸 보면은 남편이 예전부터 되게 좀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에 예민하고 좀 취약한 이런 특성을 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보여왔지 않았나. 교수님 분석대로 과거 남편에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시절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기숙사 선배가 남편의 책상을 망가뜨린 데서 시작됐더라고요. 감히 내 공간을 파괴해? 하더니 눈이 돌아서 강목을 들고 선배를 폭행했대요. 그리고는 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여기 깔려있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기저에는 사실은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평가절하 하기 때문에 남들도 이런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선배를 강목으로 폭행한 후에 스스로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면을 다 보여주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큰 아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녹음기를 켜고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기 무섭다.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라고 하니까 죽지는 않겠지. 집이 그냥 지옥이었겠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집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꼈으니. 언제부턴가 아빠와 한 공간에 있게 될 때면 버릇처럼 녹음 버튼을 눌렀던 아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남자는 그 흔한 반성문 한 번 안 냈대요. 우와. 뭐 다중 인격이니 뭐니 그런 궤변만 열심히 늘어놓았지만 그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는 지금도 무기수로 수감 중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주택가의 아주 좁은 골목길을 가로지르면서 다급히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저희 아빠 좀 제발 살려주세요. 빨리요, 빨리!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발을 동동 구르던 소년이 가리킨 곳은 바로 자동차 뒷좌석이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한 남자가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누워있었습니다. 환자분! 제발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다급히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안 돼! 아빠! 아빠! 곁에 있던 은호 엄마도 함께 울음을 터뜨려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여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술기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아리에 쓰러져가지고 온몸이 항아리에 찢기고 항아리에 왜 쓰러져? 근데 왜 또 차 뒤에서 발견이 돼? 그러니까 아내의 말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태웠는데 남편의 상태가 조금 심상치가 않아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날 밤. 왜 또 불안하게 해? 경찰의 범인이 긴급 체포됩니다. 응? 엄마야. 누구야? 은호 아빠를 살해한 혐의로 아,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야? 범인은 충격적이게도 중학생 아들 은호였습니다. 어? 아 근데 은호가 아까 아빠 그거... 죽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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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된 은호는 자신의 범행을 왠지 인정했을 것 같아. 인정하는데 엄마가 모성애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했어. 아 모성으로? 대신. 주제가 모성이다 보니 은호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엄마랑 싸우는 아빠가 미웠어요. 아니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진짜 이번 달 생활비는 대체 언제 줄 건데? 그놈의 돈. 야! 네가 나가 벌던가! 은호의 엄마와 아빠는 눈만 마주치면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싸웠대요. 은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술만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심한 폭력을 휘둘렀대요. 아... 지적장애가 있던 은호 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빠가 또 술에 취해서 저를 때리고 엄마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려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아빠 뒤에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있던데? 아, 그건 제가 칼등으로 내리친 거예요. 15 아이가 저지른 범행치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혹하죠. 근데 범행 당시 엄마는 현장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식탁 옆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은호의 이런 자백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직접 만나보시죠. 아들 혼자 단독 범행이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으면서 변사체 사진을 보니까 머리에 난 상처는 칼 등으로 아빠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한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날 수 있는 상처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여졌고 이런 사건들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시신에 남아있던 흔적이
아들 은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활동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예. 가장 먼저 여기로 향했다고 합니다. 영안실이었어요.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영안실. 피해자의 뒤쪽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머리에 난 상처는 앞쪽에서의 공격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어? 단독의 어떤 범행이라기보다는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빠 뒤에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런데 시신에는 앞과 뒤에서 동시에 공격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공범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공범 추측이 되십니까? 은호를 불러서 추궁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거듭한 끝에 은호의 핸드폰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니까 공범의 존재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아빠를 죽이자. 네가 아빠의 다리를 묶으면 그 후로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부검 결과에 당시에 두개골 한 몰이 있었고 칼에 의한 자창, 절창이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혈액에서 독극물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적으로 단독으로 농약을 국에다가 넣어서 계속적으로 먹게 했고 살인의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검 결과를 가지고 아내를 추궁했는데 조금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해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남편이 저한테 병이라고 했어요. 제가 언어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한번 병돼봐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발음도 좀 어눌한 편이었다. 그래서 장애를 비하하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바로 이걸 꺼내들었습니다. 뭐죠? 뭐지? 이걸 꺼내들었어요. 주사?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거기도 상대방도 장애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든지 두고 보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눈을 주사기로 찔렀다는 눈을? 소주를 넣고 잠든 남편의 눈을 찌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 모든 거는 그 어머니와 은호의 진술이잖아요. 네. 아 그러네. 진술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다 의심해봐야 되는 사건이. 다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좀 계획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거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은호의 아빠는 사건 직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한 게 은호 엄마가 은호 아빠의 눈을 찌르기 불과 두 달 전이었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은호 아빠는 실명을 피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초제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약, 수면제까지 다량의 약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남편의 음식에 소량씩 섞어서 먹였습니다. 와.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다.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는 불과 15살 된 아들을 이 범행에 끌어들여. 그런데
엄마는 과연 뭐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길래 아들이 이 범행에 동참했을까요? 엄마가 아들에게 제안을 할 때 당시에 아빠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지 못하겠다. 이혼을 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혼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아들이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죽든지 죽이든지라는 극단적인 선택권을 제안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많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자 아들도 역시 같이 범행을 합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면제를 먹여가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할 정도면 그 아들한테도 어떤 심리적인 뭐 지배나 이런 과정이 오래 되어 왔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이면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왜곡된 얘기 이런 걸 좀 많이 주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은호에게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을 한 다음 날 엄마가 미리 주문한 택배가 도착합니다. 자동차 부동액이었어요. 어? 부동액은 왜? 사람한테 극소량만 들어가도 치명적인 급성 심부전증을 일으키고 또 뇌손상이 유발돼요. 또 중독이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물질이 바로 부동액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한 범행 도구라고 생각해서 부동액을 주문하지 않았을까. 아까 장성규 씨가 엄마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하셨죠? 어, 맞아요. 엄마는 이 부동액을 넘겨주고는 곧장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갔다. 알리바이? 자기 알리바이로 위해서? 그리고는 잠시 후에 아빠가 잠들었다는 아들의 메시지를 받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어? 엄마는 은호가 부동액을 담아놓은 그 주사기를 손에 듭니다. 잠든 남편의 왼쪽 가슴을 찔러요. 으악!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은호가 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던 아빠를 향해서 그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또 프라이팬을 들고 와요. 아. 그리고 아빠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아빠는 결국 숨을 거두고 사망합니다. 근데 엄마는 왜 범행 전에 굳이 집 밖에 나가서 남편이 잠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경찰이 사건 수사할 때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체포가 된 상황에서도 자기가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아들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고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래. 일부러 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걸 보면 아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들의 죄를 더 크게 만들려는 의도. 진짜 너무 최악이다. 그래서였는지 결혼 후에 시댁 가족들은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요? 어머 이게 뭐야 여보. 아니 당신 대체 어디서 카드를 100만 원이나 긁었어? 무슨 소리야? 이것 봐요 이거 당신 이름으로 된 카드 명세서잖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대화요. 난데없이 신용카드 고지서에 큰 금액이 찍혀서 날아온 거죠. 시댁이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은호 엄마가 쓴 거래요. 아, 시아버지 카드를? 그렇죠. 그것도 시아버지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진짜. 아. 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시댁 식구들이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황당합니다. 아, 그거요? 결혼 전에 그이가 어머님 아버님께 냉장고 사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썼던 냉장고 값만큼 제가 쓴 거예요. 은호의 엄마는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기 석 달 전에 대뜸 아들 은호를 데리고 가서 시댁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버님, 말로만 맨날 종손종손 타령하지 마시고 두 분 지금 재산 은호한테 증여 좀 해주세요. 시부모님은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남인 은호 아빠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를 들이밀면서 지금 당장 종손에게 증여를 해달라. 말 그대로 생떼죠, 생떼. 이 사람은 아들, 자식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거기에 쓰는 도구, 대상 정도로밖에 지금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최소한 은호 아빠랑 안 살 거를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말은 다 못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인 동기나 이런 것도 다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네. 그러니까 아들이 체포됐을 때 지금 애한테, 중학생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들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 지금. 맞아. 아, 진짜.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난다. 엄청 가정적인데요? 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데?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족들을 굉장히 좀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했고 뭐 욕설을 많이 했고 이렇게 진술을 하지만 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지 피해자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사람을 되게 잘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을 가능성이 남편은 집을 비운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와 함께 있었고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컸던 거죠. 수사 결과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대요. 단 한 건. 이것도 화가 난다, 진짜. 뭐야, 이게? 게다가 주사기에 눈이 찔렸을 때도 주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심지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진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정적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와. 뒤늦게 은호도 결국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아빠가 때린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웬일이야. 15살. 정말 이 어린 중학생 아들을 내세워서 살인이라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은호 엄마는 법정에 가서까지 아들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진짜? 파렴치한이네.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휘두른 칼 때문이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살인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 무엇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엄마지. 엄마의 설계지. 엄마야. 네. 은호 엄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후에? 또 항소? 곧바로 항소합니다.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범행의 책임을 큰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항소심에서 지금 감형받으려고 둘째 아이 핑계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식을 본인을 위한 도구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여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그러려겠지만 풀려난다면 둘째도 약간 또 도구로 쓸 것 같아. 그치, 뭐 당연히. 보험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떡해. 이 은호는 1심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은 최대형이에요. 네, 소년범 최대형인데 은호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였고요. 항소를 포기한 은호는 울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디 은호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교화가 돼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부산의 한 재수학원이에요. 자, 이 작품 속의 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라고? 자,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박동우, 너 아까부터 무슨 생각하니? 혹시 선생님도 그런 마음 아세요? 뭐? 정말 그런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훈 학생도 요즘 온통 머릿속에 선생님 생각뿐이에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손서영쌤은 명문대 국문과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별명이 바비 인형. 보란듯이 대학생이 돼서 선생님을 찾아올게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당시 동훈 씨 나이는 20살, 손쌤은 33, 무려 13살 차. 게다가 동훈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손쌤은 부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약간의 장애는 오히려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한다. 그렇죠, 맞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뜨거운 롱디 커플이 된 거죠. 일단은 서영 씨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겠네. 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울산공항 쪽에 20억 상당의 땅을 서영 씨에게 물려줬거든요. 동훈 씨가 갖고 싶어하는 거는 뭐든 척척 선물해주고 가끔은 용돈까지 지어주는 애인이었다. 최고네요. 최고 최고.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7년을 만났습니다. 와. 20살이던 동훈 씨는 어느덧 27, 대학원생이 되었죠. 설 연휴를 맞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부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자기 왜 이렇게 긴장했어?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동훈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엽니다. 나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결혼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7년을 만나는 동안 동훈 씨도 고민이 많았대요. 동훈 씨 나이가 27이면 여자친구는 벌써 40이거든요. 그렇죠. 주변의 반대도 있었을 테고 롱디 커플로 지내다 보니 서로 오해도 생기고 결국 이별을 결심한 거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별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아하. 나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땅 팔아서 외국에 나가 살자.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동훈 씨가 서울로 올라온 지 석 달 뒤. 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동훈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 임신했어. 자, 머리가 하얘진 동훈 씨는 아무 연락도 못했대요. 그 무렵 같은 학교 여학생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동훈 씨의 새 여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 전 여친이었던 서영 씨였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 임신 몇 주예요. 우리 아이 태명은 콩알이고요. 결국 동훈 씨는 서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로 동훈 씨를 붙잡던 그녀가 갑자기 농약병을 꺼내들더니 넌 우리 아기 원치 않지. 그냥 아기랑 같이 죽을게. 말리지 마! 음독을 시도했다. 동훈 씨가 병을 빼앗아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막아야지.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다시 연락이 왔대요. 어느 날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으니 신경 꺼라 라고 했다가 다시 연락 와서는 수술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애를 책임져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애를 낳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소식이 끊긴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남자들이 동훈 씨를 찾아왔어요? 박동훈 씨 계시죠? 경찰입니다. 담당 검사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안돼 제발 살아있어라. 그날 우리가 참고인 조사 받는 시간이 그때 2010년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애는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혹시 저 출산을 했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가 체포된 시간이 9월 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영 씨는 스스로 잠적한 게 아니라 경찰에 긴급 체포가 돼서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당시 세간을 발칵 뒤집은 어떤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죽었다는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뭐야?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망한 여자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훔쳐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던 거군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 자,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손 씨의 심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손 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2010년 9월 10일. 부산의 한 보험회사에서였어요. 어머. 저기 하얀색 모자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바로 손서영이에요. 잠시 후 들이닥친 형사들 곧장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안 들어오세요. 누구야?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있어요.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타러 왔다가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연행되는 그 순간까지 손 씨가 외친 말은 하나죠. 난 손서영이 아니다. 손서영이 타려던 사망보험금이 바로 손서영의 사망보험이었거든요. 손서영은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4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는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자기 보험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죠. 손서영이 언니 행세라는 거. 근데 이 사망보험금 총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4억. 어?
그럼 지금 사망보험금 24억을 타려고 본인을 대신할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였대요.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사망하고 석 달이나 지난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경이 힘을 합쳐 공조 수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손서영 이름으로 사망한 사람은 26살 정 씨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정 씨의 거주지는 부산이 아니었어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정 씨도 집안 환경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대요. 그런 그녀가 쉼터를 떠난 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부산 가서 돈 벌어 은혜 갚을게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취직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자신을 데리러 온 어린이집 원장을 따라 쉼터를 나섰습니다. 이 원장 누굴 것 같아요? 손 씨. 아. 손서영. 네, 손서영이었어요. 손 씨가 이 노숙인 쉼터에 처음 접근한 건 2010년 3월. 기억나시죠? 네. 손 씨의 남자친구였던 동훈 씨가 이별. 처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도 싶고. 그렇게 해서 대구에 있는 쉼터를 찾아간 거죠. 그곳에서 소개받은 정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산에 온 그날 새벽 정 씨가 사망한 거예요. 피해자를 타겟팅을 할 때 가족 간의 이제 관계도 끊기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없어서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최대한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먼저 지금부터는 손서영의 진술입니다. 언니,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쉼터에서 나올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정 씨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일단은 정 씨를 다 죽였다는데요. 그러다 밤 10시쯤 부산에 도착해 둘이 맥주를 같이 마셨대요. 우레하는 정 씨를 달래고 얼으며 술이 떨어져 맥주를 사러 갔다는데 돌아보니 정 씨가 어딘가 이상해 보이더랍니다. 너 괜찮아? 술 많이 취했어? 언니, 저 마음이 편해졌어요. 계획했던 걸 했거든요. 순간 싸한 느낌이 들어서 얼른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정 씨가 사망했고 그 순간 문득 자신이 들어뒀던 생명보험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정 씨와 본인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는 게 손서영의 주장인데요. 그 손 씨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그 자기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성장 과정, 가족에 대한 불만, 이런 신세한탄을 말을 많이 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술 곳곳에 피해자를 좀 자살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성이 좀 드러나요. 그러네. 자, 아까 손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게 언제라고 했죠? 2010년 9월 10일. 사건이 벌어진 건 6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이었거든요. 이미 석 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나 지난 뒤라 그날의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대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은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건에 아주 결정적 단서가 나타납니다. 왜요? 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를 갖다 압수를 해서 거기다 보냈는데 웹피스토리 검사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그 독극물을 여러 가지 이제 메소밀이라든지 괴라목순이라든지 검색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었고 피해자 사망 후에 뭐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근데 이런 검색을 했던 것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라목수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이고 메소밀은 살충제로 쓰이는 농약이에요.
그중 메소밀은 무색, 무취, 무미가 특징이거든요. 손소영은 4월부터 이런 독극물을 검색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정 씨가 사망한 6월 17일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묘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 씨가 사망하기 전엔 독극물, 음독 등 범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망 이후엔 사망보험금, 사망신고 절차 등 범행 후 뒤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대박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도 묘합니다. 아까 손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총 몇 개라고 했었죠? 4개?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10년 3월이. 남자친구에게 처음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유치원 원장인 척하며 노숙인 쉼터에 쪽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쪽지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거죠. 이후 손 씨는 6개의 생명보험을 더 들어요. 총 7개의 보험 중 4개만 보험사 승인이 떨어졌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한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6월 15일. 어? 쉼터에 있던 정 씨를 데리러 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아, 진짜로?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배검사님은 이 기록들을 가지고 손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손소영 씨, 당신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에 메소밀 중독, 메소밀 음독, 메소밀 100ml 음독, 질식사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3월에 2년 후에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색을 했던 건데 6월에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본 줄 진짜 몰랐네요. 그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보면 자살의 경우라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진술 조서를 쭉 보면 말이 계속 달라져요.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심장 이상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체포된 이후에는 정 씨와의 관계를 추궁을 당하니까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됐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언니 자기가 지금 그 계획했던 걸 실행했다. 자기가 이제 자살을 했으니까는 언니가 좀 와서 자기 좀 사고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불러댔었던 거죠. 손 씨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냥 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돈 생각이 나서 자신과 신분을 바꿔치기 한 거다라는 얘긴데요. 에이, 절대 아니죠. 당시 손소영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가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가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랑 또 말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가 그렇게 위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상한 점은 도착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동도 끄지 않고 지갑도 챙기지 않은 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온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되게 당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였거나 이미 이 사람이 내가 혼자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 씨가 사망을 하자마자 손 씨가 화장. 아, 그래. 그래서 한 줌에 제가 돼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지기까지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검만 하면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정황 증거들로만 판단을 해야 됐던 상황이죠. 저 손 씨가 파지 줍는 할머니를 어디서 이렇게 데려와서 그 돌아가신 분의 엄마라고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게 가능하게끔 그런 짓까지 했던 거죠. 그 파지 줍는 어머님께 이제 페이를 돈을 네. 지불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용을 하는 느낌으로
그럼 이제 사망보험금 때문에 임산부가 저 멀쩡한 20대 여자를 죽인 거예요? 이 상속받을 그 상속받은 유산도 그렇게 많은 사람입니까? 임신도 했나 이게?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손 씨의 진술에 아주 묘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언급을 저희 면담 때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검찰 면담에서는 수감 직전까지도 사귀고 있었던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13살 연하의 전 남친에 대해서는 언급을 굉장히 꺼리고 있었고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 이유가 범행 과정에서 동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점. 검찰에서 동훈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소환 조사를 하려 하자 손 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남자는 이 사건과 관련 없어요. 조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검찰에선 남자친구가 혹시 공범은 아닌지 사건 당일 행적부터 조사를 했대요. 근데 동훈 씨는 당시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교에 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알리바이가. 그럼 손 씨는 왜 동훈 씨를 조사하지 말라고 했을까? 진수리는 손서영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나요? 오늘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에 관련돼 있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진수리는 손서영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설 연휴에 손서영이 이미 결혼도 했고 딸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빠 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놀랐습니다. 숨겨놓은 딸까지 있었던 돌싱이었던 거죠. 야. 출신 대학교도 손 씨가 말했던 그 명문대가 아니었고 20억 유산을 상속받은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지? 임신. 그지. 그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치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실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확인 결과 임신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었거든요. 남자친구 앞에 보였던 자기 자신은 사실 다 거짓 포장이고 임신도 남자친구를 잡아두려는 초강수였을 가능성이 비뚤어진 있어요. 사랑이네. 근데 그중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는 돈이죠, 돈. 20억 유산.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거든요. 남자친구가 손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건 2010년 2월 중순. 이때 손 씨는 남자친구에게 유산으로 받은 20억 상당의 땅을 팔아 해외로 나가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손 씨는 정 씨가 머무르던 대구 쉼터에 쪽지를 보냅니다. 남자친구인 동훈 씨에게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건 5월 말. 그 무렵 손 씨는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6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하나 더 가입한 손 씨는 바로 다음 날 대구 쉼터에 정 씨를 데리러 가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 씨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해서 화장 처리하고 사망 신고까지 끝낸 손 씨는 7월 초 다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초음파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훈 씨의 새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그녀에게도 초음파 사진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황상 네. 그러니까 이 범행이 남친을 잡을 마지막 수단 20억 그 유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네. 이 정도 계획성이면은 보험 범죄를 처음 저질러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손 씨가 보험 사기를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봐봐, 미치겠다. 아까 손 씨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무려 47번에 걸쳐 약 1억 3,600만 원을 받았대요. 와. 재판에서도 손 씨는 끝까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래야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인데 어떻게 살인죄가 인정됐을까? 손 씨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정황 증거. 바로 그녀가 그토록 잡고 싶어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드러납니다. 보시죠. 왜? 시신이 없는데? 이게 진술에 의하면 2010년 7월 3일부터 8일경 사이에 헤어져라 라고 얘기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랍에서 뭘 꺼내가지고 그걸 따서 이게 먹으려고 하는 그 신용을 내섰고 이거 마시면 금방 쉽게 편하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그걸 갖다가 그 가해자로부터 그걸 뺏어서 그 언덕으로 던졌다. 그 병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그 봤던 병이랑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죠. 메소밀에 대해 검색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구입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야, 이게 아이러니네요.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붙잡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네요. 야, 살인 혐의가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사체 유기만 인정해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배 검사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고 이유서를 썼대요. 알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죄를 쓰면은 진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 사건의 경우에 살인 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한 번 더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후 이어진 재판에선 손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현재 그녀는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